네, 어젯밤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그쳐서 볕이 났고요. 드디어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공중습도가 지금 90% 이상이 됩니다. 계속 이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보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삽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주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 그 삽목을 접하십니다. 그 누구도 감히 안 해봤던, 해도 실패를 했던 그런 삽목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대추예요. 대추의 신촌. 그래서 꽃이 피고 대추가 이렇게 달려가는 건데, 요걸 가지고 삽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추가 엄청 좋은 대추니까 이렇게 개체 수를 많이 늘리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잎의 그 하단 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시고, 그리고 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화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이게 성장을 지금 다 하고 막 꽃이 피고 그러면, 네, 알림 문자가 와서 꺼져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자로 하단을 잘라 주시고, 정화는 그대로 두셔도 되고 뭐 잘라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고요. 정화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돼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여기 실수로 다이 절린 부분을 잡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안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꼽아 주시고, 흙은 피트모스 쓰는데요. 피트모스 쓰는데 재사용하는 흙입니다. 딸기 배지했던 흙이고요. 그래서 여러 번 물을 줘가지고 비료기를 다 빼낸 겁니다. 빼냈고요. 그래서 흙은 무균질에 균이 없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비료기가 없어야지 돼요.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대각선 자르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대추나무 삽목하는 거는 여러분들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하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대추 그 경화된 걸로 숙취 삽목하면 거의 안 됩니다. 예, 실패요 다. 그다음에 이 녹취 삽목도 큰 거는 좀 힘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 가는 걸로 하면 여기에서 아주 발근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한 2, 3년 키우면 커지니까. 그다음 옆에 이제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옆에서 그숨 같은 게 많이 나요. 그러면 잘라서 매대로다 끌어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 작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추 삽목을 아주 오래전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농장에도 이렇게 삽목으로 개체수 늘려가지고 심어놓은 게꽤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참 대추니까 지금 생각이 났는데, 뒤늦게 제가 큰 대추를 위에 두목을 치고 전목을 한 10여 군데, 9군데인가 10군데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 활착이 다 돼서 순이 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그것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피드백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전목, 삼목 다 좋습니다. 이렇게 열매는 따주시고요. 입자루의 아래쪽 해주시고. 여기 아주 요런 신초로다 하면 의외로 뿌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블루베리도 많이 해보셨겠는데, 블루베리가 삽목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10분이면 9분 이상은 실패를 합니다. 네. 그랬을 때는 블루베리의 그 신초를 가지고 아주 이 정도의 그 신초일 때 하는 게
또 발근이 기가 막히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대처하는 거를 잘 눈여겨보셨다가 한번 응용을 하십시오. 요즘 대추나무 좋은 게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사과 대추, 뭐 왕대추, 타원형 왕대추. 그래서 좋은 품종들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개체수를 많이 늘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꼽았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거의 다 살 겁니다. 거의 다 살. 제가 많이 해봐서 이거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면 다시 결과를 피드백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 된 상태인데 여기다가 살균제 관주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잘린 부위까지 들어가서 썩지를 않죠. 그러면서 발근이 바로 될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발근제가 아니고 살균제요. 살균제. 저는 발균제를 꼭 쓰십시오 라는 말씀은 안 드려도 살균제를 꼭 쓰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려요. 특히 이렇게 파란 거일 때 녹지산목인 경우에는 부패균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꼭 쓰십시오 하는 얘기고요. 저는 여기 지금 집이니까 농장 같은 포리옥신 뭐 그런 거 쓰는데 대량으로 할 땐 여기는 그냥 집에 있는 거 톱신 M이라고 하는 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량 물 뿌리기에 넣으셔가지고 관주를 충분히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이 요거는 화분이니까 좀 덜한데 높이가 얕은 그 용기에다 하셨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삽목상자도 크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중간중간 그러면은 형성되던 카로스가 깨져요. 흙도 막 균열이 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카로스가 손상이 가고 그러면 발근이 되다가도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한 곳에 놨으면 발근이 될 때까지 그대로 두십시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주하고 제자리에서 관주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톱신 M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물 뿌리게 혼합을 해놨습니다. 나무 티스푼 작은 거에 4분의 1 정도 넣어서 혼합을 해서 약간 혼탁한 물색이 됐어요. 그래서 관주를 충분하게 잘린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주시고 10분, 20분 후에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비닐은 일부러 덮으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공중 습도가 아주 딱입니다. 네, 높습니다. 네, 이것으로 재미난 대추 삽목 해봤습니다. 대추 삽목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